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AMD의 신 CPU 세자는 리뷰할 예정입니다. 성준님, AMD가 언제 새 CPU 냈어요? 나는 근시 초문인데, 혹시 그게 DDR5 쓴다는 그거? 는 아니고요. APU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에 내장 그래픽이 포함된 CPU인데요. 이전 세대는 르누아르라고 불리고, 여러분도 많이 사셨죠? 4350이나 4650 뭐 이런 제품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5000 시리즈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온 거죠. 5600G. AMD는 뒤에 G가 붙었으면 안에 내장 그래픽 코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에이, 생존님, 실망인데요. 이거 어디다 쓰라고요? 나름 의미가 있는 라인업입니다. 이전 세대 르누아르는 솔직히 말해서 내장 그래픽 성능은 뛰어나고 CPU 기본 성능도 괜찮았는데, 외장 그래픽을 달고 쓰기에는 캐시가 너무 적어가지고 게임 프레임을 제대로 못 뽑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었죠. 생방에서. 뭐라 그러니까. 야, 르누아르는 그냥 거기에 그래픽카드 달 거면은 그거 팔아먹고 뭐 3300이나 아니면은 뭐 5600 사서 거기에다가 그래픽카드 꽂았어. 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주렁주렁 설명했으면 세자는 다르겠네요? 네! 세자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조금 재미가 있을 겁니다. DDR5 쓰는 CPU 아니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이 세자는 어떤 CPU인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하기 전에 앞서 짧게 보여드릴게요. 르누아르는 젠2 기반이고 S3 캐시 4메가다. 근데 세자는 젠3 기반, 그러니까 5000 시리즈 CPU 기반, 5600이나 5800 그런 거 기반이고 S3 캐시는 16메가. 아까 얘는 4메가, 8메가, 8메가인데 16메가. 두 배 많다는 거죠. 똑같은 코어로 비교했을 때. 요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영상 보셨으면 내장 그래픽 성능부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인텔 11500이 UHD 750이라는 게 달려있어요. 내장 그래픽으로. 그리고 세잔 5600G나 4650G는 내장 그래픽으로 동일한 게 들어가 있는데 배가 7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버워치 정도 돌렸을 때 프레임이 얼마 나오는지, 오버워치 높은 모션 기준입니다. 르누아르 한 60프레임 나오고 세잔도 한 60프레임 나옵니다. 둘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 똑같은 배가 7이니까. 그리고 인텔의 11500은 37밖에 안 나와요. 차이 엄청 많이 나죠. 실질적으로 그 배가 7은 1030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D5 버전으로요. 하여튼 거의 90%에 다다른 성능을 보여주는데, 근데 UHD 750은 1030에 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는 오버워치 높은 모션도 못 돌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 CPU 다 롤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 롤에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11500은 100프레임에 최소 70 정도 나와요. 근데 세잔 5600은, 성년님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요. 180인데 180. 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죠. 최소 프레임도 100까지 유지해주죠. 롤 풀업에서. 세자는 뛰어난 롤 머신이에요. 이유가 있는데, 젠3가 롤에서 프레임이 엄청 잘 나오는 거 아신 분 다 알 겁니다. 5600. 엄청 잘 나오죠. 5600X. 근데 고고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이 똑같은 배가 7이라 하더라도 르누아르랑은 다른 거죠. 아까 S3캐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롤이 L3 캐시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입니다. 배그도 그렇고. 그러다, 로스트아크 이런 것도 L3 캐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즐겨하는 MMORPG나 AOS, 뭐, FPS, 이런 애들, 이런 게임류는 대부분 다 L3 캐시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것 때문에 세자는 확실하게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더라도 똑같은 내장 그래픽 코어를 가지고 있는 르누아르보다는 이런 프레임이 좀 나오는 저사양 게임에서는 약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임이라 봤자 피파, 롤, 오버워치, 카트라이드 정도가 다예요. 카스도 뭐 옵션 좀 타협하고 할 정도로 그리 좋은 그래픽 카드는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게임에서 약간 더 프레임이 잘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3200 기본 삼성 메모리 썼을 때 기준이고, 또 르누아르 장점이 그 인텔 i5와는 다르게 있죠. 뭐 있습니까? 램오버가 잘 된다는 거예요. 4000까지도 쉽게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세자는 그거보다 좀 더 잘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인피니티 패브릭 1:1 기준입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옛날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추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11세대는 이제 기어 1 유지하고 하려면은 3733이나 3800 정도가 한계거든요. 그거보다,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오버클럭이 가능하기 때문에 램 오버하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 올라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내장 그래픽이 그 시스템 메모리를 빌렸어요. 빌렸기 때문에 이 대역폭에 한계가 걸릴 수가 있는데 그걸 좀 더 속도를 높여가지고 받쳐주는 거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램 오버하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폭이 더 벌어집니다. 오버워치에서 겨우 3프레임밖에 안 올랐는데 인텔 11500은요. 근데 세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올랐습니까? 15프레임이나 올라갔죠. 루나르도 10프레임 올랐습니다. 꽤 큰 폭으로 오죠. 롤도 마찬가지예요. 롤 막 40프레임 오르고 맞죠? 둘 다 거의 40프레임 올랐잖아요. 근데 인텔 거는 뭐 20프레임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요런 게 있기 때문에 램오버 하면은 아 이거는 뭐 인텔 11세대가 내장 그래픽으로 비비지는 못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내장 그래픽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영상 한번 보고 오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영상 잘 보셨나요? 두 번째 영상 뭐였어요? 아, 두 번째 영상 짠다고 힘들었는데 그 10가지 화면 분할 영상이거든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데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건데 이 영상은 하단에 있는 요것들은 메모리 오버클럭 했을 때 기준의 프레임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기본 3200 메모리일 때 성능을 보는 겁니다. 근데 성조님 좀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이 4650G는 4200이고 그리고 5600G도 4200인데 왜 3600하고 5600X랑 11500은 3600으로 하셨는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인피니트 패브릭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구조상 1대1로 4000 이상 오버해줄 수 있는 거는 4650G랑 그리고 5600G 정도만 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이거보다 더 고클럭을 올릴 수 있지만 인텔 11세대는 기호2로 변경이 돼야 되고 5600X나 3600은 인피니트 패브릭이 2대1로 변경이 돼야 메모리 오버를 더 높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뭔데요? 아, 일단 그렇게 바꾸면은 맵컨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메모리 컨트롤러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게임 프레임이 뒤로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3600으로 찍어준 것보다 4500으로 찍은 게 프레임이 덜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더 올릴 수가 없다고 보면 돼요. 3733이나 3800까지가 한계입니다. 3600, 5600X, 11500 노멀요. 뭐 특수한 보드에서 4000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뽑기 온도 좋아야 되고 보드도 좋아야 되고 그 램도 아주 고수율 램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오버클럭에서는 약간 불공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치가 들어갔다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솔직히 5600G 같은 경우에는 4500도 들어가는데 내 나름대로 적정 수준까지만 올리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버클럭 궁금하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버했는 거랑 안 했는 거랑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결과값을 이 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보시면은 루나르는 3060K를 썼을 때 쇠오툼 77, 토탈로 81, 배급 127 정도로 이거 뭐 그래픽카드 단가 치고는 프레임이 좀 안 나와요. 뭔 얘기냐면은 당장 라이젠 3600에 그래픽카드 똑같은 3060Ti를 달면은 이 다 같은 그래픽카드 단가거든요. 프레임 차이가 배그에서는 막 거의 36프레임 그리고 3타로에서도 3프레임 쇠오툼에서도 6프레임 정도 차이 나요. 퍼센트에 따지면은 이게 꽤 큰 폭이거든요. 여러분은 뭐 얼마 차이 안 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뭐 8% 5% 이상 와 이거는 얼마야 30%? 20%? 뭐 그 정도 좀 차이 나네요. 꽤 큰 폭으로 차이 나죠. 근데 세자는 세자는 그래도 루나보다 훨씬 낫네요. 그리고 라이젠 3600보다도 좀 좋네요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맞잖아요. 똑같은 그래픽카드 달았을 때 일단 배그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3타로에서는 와 4프레임 큽니다. 5% 정도 더 올라갔죠. 그리고 쇠오툼에서는요 진짜 크죠. 얼마 더 올라갔습니까? 30프레임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게임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라이젠 3600보다도 좋고 루나르 4650G보다도 더 좋은 게이밍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또 5600하고 비교하면 그렇네. 5600하고 비교하면은 배그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아까 제가 롤하고 배그는 뭐라고 했죠? L3 캐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라이젠 5600X가 L3 캐시가 5600G보다는 2배가량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 프레임도 그렇고 최저 프레임, 최저 1% 프레임 그것도 훨씬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부터 그래픽카드 탈 생각을 있다면 5600X 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제 스팀 고사양 게임 같은 거 GPU 한계가 먼저 오는 그런 게임들은 생각보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발적화 게임에서는 L3 캐시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5600G랑 5600X랑 차이가 큰데 최적화가 잘 된 게임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고사양 게임이라서 어차피 GPU에서 한계가 먼저 걸리는 그런 게임을 할 때 디비전 2라든지 쇠오툼, 3타러 뭐 어쌔신 크리드 레드 리뎀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고사양 게임 그런 거 할 때는 둘이 큰 차이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롤, 배그 뭐 이런 최적화 좀 덜 된 게임 할 때는 확실히 5600X가 좋구나. 자, 그럼 우리가 또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인텔 i5 11500입니다. 이 11500 같은 경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11500이 내장 그래픽이 있고 5600G보다 싼데 이걸로 가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자, 잘 한번 비교해봐요. 일단 배그에서는
11500이 좀 좋네요. 역시 배그 인텔 게임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3타로나 아니면 세우툰 보면은 3타로는 거의 비슷하고요. 뭐 1프레임 차이니까 솔직히 거의 차이 안 난다 봐야 되겠죠. 오차값이에요. 세우툰에서는 오히려 세잔 5600G가 똑같은 3060 Ti 넣었을 때 더 잘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싱글 성능도 비슷하고 멀티 성능은 세잔의 10% 정도 더 높아요. 시네벤치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고 CPU G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11600을 가져와도 멀티 성능은 세잔이 더 높습니다. 싱글은 얼마 차이 안 나고 게임 프레임도 거의 똑같은 비율로 차이 나요. 그다 보니 11500이랑 5600G랑은 게이밍 성능이 그래픽카드 달았을 때 비슷하게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CPU 순수 성능은 5600G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결국 이게 선조님 할 얘기가 뭔데요? 가격을 한번 봅시다. 5600G는 32만원, 11600은 31만원. 만원 차이면 당연히 5600G 가는 게 맞고 11500을 일부러 여기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11500은 확실히 가성비가 괜찮거든요. 27만원이니까 27만원하고 5600G 5만원 차이 나니까 그러면은 이거 5600G보다는 11500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왜 그러냐면은 보드값이 문제예요. 얘는 560 보드를 써야 제대로 된 사용 가능해요. 심지어 560 보드 중에서 프로4 정도로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드에서 차이가 납니다. 5600G는 뭐 쓰면 되는데요. 560 써도 돼요. A560 써도 얘는 커버됩니다. 진짜예요. 왜냐면 전력 소비량이 낮아가지고. 여기서 한 4만원 차이 날 거거든요. 3-4만원. 프로4랑 A560 뭐 터프나 아니면 터프보다 밑에 거 써도 커버되니까 결국은 요 CPU에서 가격 차이 나는 걸 코스라니? 뭐다? 커버를 쳐버리는 거예요. 보드에서.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잖아요. 나는 내장 그래픽 있는 CPU 사가지고 일단 지금 그래픽카드 너무 비싸니까 또 최고 때문에 갑자기 가격이 올랐죠. 모든 그래픽카드 가격이 올랐거든요. 전부 좀 타다가 그리고 나중에 그래픽카드 달았을래 할 때 루나를 가면 좋은 행동입니까? 아니죠. 이런 프레임 박살나는데 라이젠 3600은요 얘는 내장 그래픽 카드가 없어요. 못 써. 그러면 나는 그 좀 싼 인텔 11500 갈래요. 11500은 H510 보드 이런 거 넣으면 제 성능 못 냅니다. H510 보드 중에서 막 전력 소비랑 얘 풀로 버텨주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B560 쓰다 보면 결국 가격은 세잔 5600G랑 또이또이 합니다. 근데 CPU 성능도 세잔이 좋고 내장 그래픽 성능은 세잔이 거의 막 70% 가까이 좋아. 그럼 뭐 가야 될까?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쓰다가 나중에 그래픽카드 달아 쓴다고 하는 사람한테 새로운 선택점이 생긴 거예요. 그게 세잔의 의의입니다. 이제 루나르는 내가 절대 그래픽카드 달 거면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잔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클럭잖아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세잔 같은 경우에는 4500까지도 먹히기 때문에 더 높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CPU 성능 격차가 벌어진 걸 좁힐 수가 있어요. 램오버하고 배틀그라운드를 보겠습니다. 배그는 캐시 영향을 많이 받지만 메모리 오버 영향도 많이 받아요. 이제는 이제 11500하고 세잔하고 어떻습니까? 역전됐죠. 11500보다 세잔이 조금 더 그래도 평균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물론 최소 프레임은 11500이 약간 더 좋은 거 맞는데 얘의 오버클럭은 3733이 한계점이라 볼 때 세잔은 비단 메모리 쓰면 4500, 4400도 그리 어렵지 않게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 뭐 4000은 그냥 누워서 코파기 정도로 대충 집어넣으면 그냥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게임에서 프레임 차이 났던 거 거의 따라잡아 버리거든요. 아 물론 세우툰도 이제 반대로 따라잡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11500이나 11600과 5600G는 게임에선 또이또이에요. 그래픽카드 달면 안 달 때는 세잔이 더 좋고 작업에서도 세잔이 더 좋고 아 이거 11세대 너무 까는 느낌이 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11세대는 사실상 실패작이라서. 그리고 루나르하고는 확실히 세잔이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로 좋고요. 근데 성준님 5600 써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 인정할게. 아씨 터타라나 세우툰 같은 이런 고사양 게임에서는 5600X랑 비교해도 5600G 세잔이 밀리는 게 별로 없는데 배그나 롤 그리고 로스트아크
이런 굿게임 있잖아요. 이런 게임에서는 확실히 라이젠 5600X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픽카드 달 생각이 있다면 5600X 사는 게 맞아요. 다만 존버 타시는 분들에 한해서 5600G의 새로운 가능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루노라보다 조금 더 좋은 CPU를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 것도 맞고요. 하여튼 제가 이거 차이 평균 얼마 나는지 이렇게 계산도 다 일일이 해놓고 결론을 내렸어요. 가격도 확인해보고 결론 5600G와 11500의 게임 성능 거의 동일하다. 오버를 랩업을 안하면 마이너스 1% 차이로 11500이 앞서고 오버를 하면은 0%, 완전히 동일한 솔직히 게임 성능을 보여준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1600을 가져와도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인텔 i5에 비해서는 솔직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인텔 i5 11세대는 현 시점에서는 H보드에서는 제대로 된 전력 제한 해제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메모리 오버도 불가능하고 거기에다가 발열도 심해가지고 쿨러도 조금 더 좋은 거 써야 되고 하여튼 다양한 면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적으로 5600G가 인텔 i5보다는 유리하다. 그리고 서로 그래픽카드 왔을 때 게이밍 프레임은 비슷하게 나온다. 내장 그래픽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5600G가 좋고 하지만 5600X보다는 5600G가 확실히 게이밍 성능이 낮아요. 특히 배그, 로아, 롤 같은 거에서는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분 저런 종류의 게임을 한다면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존버할 생각 하지 말고 5600X 하고 거기에 적합한 그래픽카드 달아 쓰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당장 그래픽카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는 존버 좀 할 거고 나중에 고사양 스팀 게임 위주로 한다 그랬을 때는 세잔에 구매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생각합니다. 고사양 스팀 게임에서는 3060Ti 기준으로 3-4% 안팎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3080 정도 쓴다 그러면 5600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차이는 한 10%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5600G는 그냥 내장 그래픽 사용하고 작업 용도로 하고 캐주얼 게임을 하기에는 충분히 지금 가성비적으로 나쁘지 않고 보드값이 싸지니까요. 경쟁사 대비 나쁘지 않고 좋은 제품이다. 그리고 CPU 순수 성능도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다. 왜? 젠3 기반이니까. 다만 처음부터 그래픽카드 달고 쓰실 거라면 세잔을 선택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존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한가요? 제 영상 보고 비슷한 느낌이 드나요? 물론 이걸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 표를 보고 여러분 기준에 맞춰서 선택을 하십시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충분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6600XT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